기대 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수요도 늘었는데 그동안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우선 어르신들 전용 금융 앱이 생긴다고요? 네, 큰 글씨로 메뉴는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며 음성 인식도 활용됩니다. 고령 친화 금융 환경 조성에 나선 금융당국이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자체 앱을 만들면 그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네, 또 뭐 연령별로 금융상품 차별도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사는 앞으로 온라인 특판 상품을 낼 때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연 1.5% 금리 월급 통장을 만 38세 이하만 만들 수 있다거나 연 5% 금리 특판 적금 가입을 모바일 뱅킹으로만 받는 등 결과적으로 고령자를 차별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고령세대 맞춤형 금융상품도 생깁니다. 후견 지원 신탁은 평소 노후 자산 관리를 해주다가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해지면 의료비나 생활비 처리까지 해주는 상품입니다.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할 때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도 출시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라면 어르신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금융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해가 좀 몰렸던 불완전 판매 제재도 강화가 되죠. 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 때 피해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핵심 내용을 간소화해서 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가 도입됩니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가중 제재를 하거나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